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병원에서 그 검진 했는데 예약 시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어디서 잔결하자 그래서 왔어. 예,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장님한테 저 이 커피 지금 이게 맛이 되게 좋다고 그랬더니요, 꼭 한 잔 마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요. 뭐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그런 당신은 도대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미행했지? 미행은 무슨? 나도 종합검진 한번 받아볼까 하고 당신 따라 나섰어. 왜? 하여튼 경찰관이 됐으면 딱 좋았을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자랑 범죄자는 다 씨가 많았을 텐데. 이게 다 당신의 그 바람기 때문에 수년간 연마된 기술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 속일 생각 하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걸 모를 사람도 있겠나? 민 변호사, 자네도 내 말 알아들었겠지? 아, 예, 그럼요. 제가 감히 어떻게 사모님을 속이겠습니까? 아, 걱정 마십시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래. 오라버니가 나 금방 알아보실까? 오라버니 건강하셨군요. 이렇게 살아계신 모습 본 것만으로도 좋아요. 우리 덤에 꼭 두 손 잡고 봐요. 무슨 일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뭐가 이렇게 억울한데요? 아, 왜 심회사님이 제가 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예? 제가 그때 그 사연까지 다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쪽에서 다 거짓말한 줄 알았죠. 제가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제 몸 따지고 그렇게 신뢰감이 안 드세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예? 그거야 본인이 거울 보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응? 아, 사람들은 다 내 얼굴이 다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그런 얼굴이라고던데. 설마 참 그 말을 믿으세요? 아유, 됐고요. 어쨌든 제가 그 일로 우리 사장님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 줄 아세요? 사과나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아, 그걸 그렇게 맨 입으로 그렇게 처리하세요? 나중에 그 시간 나실 때 사과 좀 한번 쏘세요. 네? 아유. 아, 뭐 쏘시는 거예요? 아, 참. 아, 죄송해요. 아! 사장님은 며칠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아, 지금의 이 느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꺼내긴 못하지만 일용 씨 오는 거 기다리는데 꼭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설레더라고요. 요즘 저 부도내고 비진한 사람이 설레다니. 저도요,
이렇게 사장님 만나서 조금이나마 제 마음에 짐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해요. 아 참, 엄주인님이랑 유 계장님도 저희 포천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거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늘 그분들한테 마음이 무거웠는데 공장 문 닫고 나오는데 꼭 자식 버리고 도망치는 부모 심정 같았죠.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우리 애들 보육원에 맡길 때마다 그랬거든요.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다짐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사장님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가구 명장 꼭 부활시키셔야죠. 아, 아주 아득히 먼 나라 얘기 같네요. 지금 이런 부탁드리는 게 경우가 아닌 줄 알지만 사장님, 저희 공장 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드린 포천 공장 말이에요.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또 근처에 저수지도 있어서 요양도 하실 겸 겸사겸사. 저 이동 씨, 그건 곤란합니다. 저 진짜 사장님 같은 장인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점점 주문도 많아지는데 제가 혼자 끌고 가기가 벅차서요. 새로운 디자인도 내놓고 그래야 하는데 누가 공장 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이룡 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좋죠. 자, 하지만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쓸모없단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제 스승이나 다름없어요. 아시죠? 네. 자, 그럼 목재상하는 친구 만나러 갈까요? 예. 이것들이 공장에서 나온 샘플입니다. 예, 이 바닥이요? 네. 바닥 이거. 네, 네. 여보세요? 여보, 나야. 나 지금 당신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당신 약이랑 좀 챙겨 갖고 왔어요. 아니야. 당신 여기 올 거 없어. 그냥 돌아가.